월드컵 2차전에서 아쉽게 패했지만 응원 열기만큼은 뜨거웠습니다. 도내 곳곳에서 응원전이 열렸는데 끝까지 선전한 태극전사들의 활약에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전국의 지자체들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역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나의 창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충북 도립대 차기 총장 선출을 두고 코드 인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총장 후보자 두 명을 충청북도가 모두 부적격 처리했는데 합리적 이유 없이 결정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주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치매 환자와 가족,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휴식과 힐링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어젯밤 많이들 속상하셨죠. 반드시 이기길 바랐던 가나와 2차전에서 우리 태극 전사들이 아쉬운 패배를 거뒀는데요. 하지만 도내 곳곳에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한 선수들을 향한 뜨겁고 열띤 응원전이 펼쳐졌습니다. 붉은 악마들은 이제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태울 포르투갈과의 마지막 응원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나전을 2시간여 앞둔 충주의 한 컨벤션 센터. 가수 김장훈과 김종서의 힘찬 응원가에 맞춰 열띤 응원전이 펼쳐집니다. 충주의 한 기업이 직원들과 함께 마련한 월드컵 단체 응원전입니다. 직원들 모두가 간절한 마음을 담아 대한민국을 외칩니다. 파상공세로 몰아친 골들이 번번이 골대를 벗어날 때마다 탄식이 흘러나오고 후반 동점 멀티골을 연달아 터뜨린 순간에는 환호와 감격이 터져나옵니다. 오늘 대한민국 아쉽게 승리는 못했지만 앞으로 다음 경기 이겨서 분명히 승리할 것이 16강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쉽지만 잘 싸웠다. 대한민국 화이팅! 벤토호의 수문장 골키퍼 김승규 선수의 고향인 단양에서도 응원전이 펼쳐졌습니다. 단양군 천동리 마을회관에는 김 선수의 부모와 단양군수, 마을 주민 등이 한데 모여 대한민국 대표팀에게 응원의 기를 힘껏 불어넣었습니다. 아쉽게도 가나 선수의 골을 막아내진 못했지만 끝까지 선전한 태극 전사들의 투지 넘치는 활약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아니 졌어도 우린 즐거웠잖아. 이제. 아직 한 경기 남았습니다. 열심히 응원해주세요. 이제 남은 경기는 단 한 경기.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포르투갈과의 조별리그 최종전에도 붉은 악마들의 지칠 줄 모르는 응원의 열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엿새째를 맞은 가운데 정부가 사상 첫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차관과 경찰청장까지 직접 단양 시멘트 공장을 찾아 업무 복귀를 요청했지만 조합원들은 노동 계엄령이라며 삭발 투쟁으로 맞서는 등 강대강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으로 가장 극심한 타격을 입은 분야는 건설 현장이라며 오늘 오전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업무 개시 명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사례입니다.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졌다는 소식에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던 조합원들은 투쟁 수위를 높였습니다. 화물연대는 전국 동시삭발 투쟁을 벌이며 업무 개시 명령은 화물 노동자에게 내려진 계엄령이자 반헌법적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최근까지 화물연대와의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엄용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직접 단양 시멘트 파업 현장을 찾아 조합원들에게 재차 업무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지금 시멘트는 피해가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복귀하시고 업무 개시 명령 전해 주세요. 업무 개시 명령은 운송기사 주소지로 명령서를 보내 당사자가 수령하면 다음 날 24시까지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업무에 즉각 복귀해야 합니다. 그 주소, 그다음에 전화번호 등을 다 확보해서 빠르면 오늘서부터 발송을 하게 됩니다. 파업 현장을 찾은 윤익은 경찰청장도 업무 개시 명령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가능한 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고발 등을 받아서 우리 수사기관으로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부의 시멘트 분야 업무 개시 명령으로 인한 물류 정상화가 빠른 시일 안에 이뤄질지 아니면 강대강 대치가 계속될지 주목됩니다. CJB 박원입니다. 충청북도와 7개 시군이 내년 1월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괴산군은 오늘 온라인 쇼핑몰인 괴산 장터 포인트를 답례품으로 선정하고 기부자의 기호에 따라 품목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아직 답례품을 선정하지 못한 청주와 충주, 옥천, 음성 등 4개 시군도 선정위원회 개최와 기금 운용 조례 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네, 각가지 인구 늘리기 시책에도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전국의 지자체들이 돌파구 찾기에 나섰습니다. 연대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 정책을 발굴하고 정부 측에도 요구할 건 요구하겠다는 겁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지난 1982년 11만 9천 명에 달하던 괴산군의 인구는 내리막길을 달리다 지난달에는 3만 7천 명으로 떨어져 괴산에서 분리된 증평군에도 역전됐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84명인데 반해 사망자는 534명으로 무려 6.3배가 많습니다. 이대로라면 3만 명이 무너지는 것도 시간 문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출생률 낮고 사망률 높고 그러니까. 인구 감소 지역에 포함된 전국의 지자체들이 연대를 통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괴산군과 강화군, 거창군, 신안군 등 전국 9개 지자체가 인구 감소 지역 협의회 출범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또 저희가 역사적으로는 이제 고려시대 수도가 있었기 때문에 문화재들이 좀 많아서 또 문화재 보호법, 저희가 이제 섬 지역이라 또 일부 이제 갯벌이 많아서 철새 도래지 보호구역. 첫 공식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의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며 3대 공동 제안문을 채택했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양질의 일자리의 지역 분산과 문화, 교육, 의료, 주거 등의 인프라 확충, 겹겹이 둘러싸인 규제 완화를 정부 측에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장이 돼서 나름대로 인구 소멸과 중앙정부 정책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함께 논의해서 효과가 극대화 되고 무엇보다 지역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나의 창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공동 목표를 하기 위해서는 89개 단체가 같이 가야 된다. 하나만 자치단체가 올라갔을 땐 누가 알아주겠어요, 이거를. 그래서 연대를 해서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준비위원회는 내년 3월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 정책 발굴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충북 도립대가 차기 총장 선출을 두고 코드 인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대학의 총장 추천위원회가 검증한 후보자 두 명을 충청북도가 모두 부적격 처리하고 재공모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안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도립대학교는 지난 8일 차기 총장 공모에 나섰습니다. 전임 이시종 지사 때 영입된 공병영 총장이 임기 1년 6개월을 앞두고 사임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도립대 교수 3명과 외부 인사 1명 등 4명이 응모한 가운데 총장 추천위원회가 압축한 후보자는 내부 인사 2명. 하지만 충청북도 인사위원회는 변화와 혁신에 부응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두 사람 모두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총장 후보로서의 그 결격 사유가 나왔다 모르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네트워크 부족이라는 이런 객관적인 자료가 아닌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김영환 지사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속에 이상정 도의회 정책복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아무리 도지사가 임용권자라 해도 총장 추천위원회의 결정을 백지화할 만큼 합리적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사권을 행사한다지만 이번의 경우는 지나치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낙하산 인사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해 공모를 진행해선 안 된다. 이와 함께 충북도가 내년 2월로 예정했던 도립대 종합감사를 이달 말로 앞당기려 한 움직임도 논란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도립대 길들이기 아니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는 도립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능한 총장이 필요하다는 인사위 의견으로 총장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했고
도립대 종합감사는 감사 일정상 앞당기려 했지만 도립대가 학사 일정 등을 이유로 조정을 요청해 부득이하게 연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입시철에 불거진 보기 드문 갈등 속에 차기 총장 선출 때까지 직을 유지하기로 했던 공병영 총장은 오늘 갑자기 이임식을 갖고 대학을 떠났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북대 구상원들이 총장 선거 투표 비율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총동문회가 다음 달 5일까지 구상원 간 합의가 안 되면 교수와 직원 대표단에 책임을 물어 출교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의배 총장 직무대리의 교수직 사퇴도 함께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북대 총동문회는 오늘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어 채택한 최후 통첩 성명에서 교수와 직원, 학생 대표단이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로 위축됐던 도내 문화공연들이 기업들의 후원을 통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참여 기업이 많지 않은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강당에 마련된 특별 무대. 호소력 있는 성악가들의 노래와 3인조 밴드 연주 등 장르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음악이 펼쳐집니다. 지역 청년 예술가들이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찾아가 공연하는 행사로 기업이 문화예술 분야를 후원하는 이른바 메세나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학생들이 무대를 즐기는 모습이 너무 보람 있었고요. 앞으로도 이제 이런 문화향유예술 기회가 적은 분들께 찾아가서 좋은 공연 또 선물해드렸으면 좋겠고. 지역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던 메세나. 코로나 이후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던 문화예술인들에게 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분들께서 이렇게 후원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이제 예술인분들께서는 본인의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고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하지만 올해 충북에서 문화예술 후원에 참여한 기업은 4곳뿐. 이런 가운데 충북문화재단이 기업들의 후원을 늘리기 위해 문화예술 후원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충북문화재단은 메세나를 통해 지역 문화의 저변을 넓히고 문화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곳에 문화예술인들이 앞장서고 우리 기업인들이 힘을 모아주고 또 기업인들을 제가 뒤에서 돕고 이렇게 해서 이 충청북도와 청주를 우리 문화예술의 메카로.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안 중 하나인 메세나. 얼어붙은 문화예술계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청주시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설립 목적이 완전히 다른 두 기관이 과연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일까요? 휴식과 치유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진기훈 기자입니다. 식물 뿌리가 잘 호흡할 수 있도록 자갈을 깔고 요목을 옮겨 심은 뒤 푹신한 흙을 정성껏 덮어줍니다. 경증 치매 환자와 가족, 치매 예방교실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입니다. 식물을 옮겨 심고 흙과 돌의 촉감을 직접 느끼는 식물 테라피로 인지 능력도 키우고 활력도 느낍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니까 여간에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를 통해서 이런 걸 해보니까 아주 농장에 간 기분도 나고. 청주시 농업기술센터와 청주 상당보건소가 연계해 마련한 유기농 단지 활성화 체험 프로그램은 산책로 탐방과 배추 수확, 원예 체험 등이 마련돼 치매 환자와 가족, 일반 시민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체험이 자꾸 있었으면 좋겠어. 얼마나 좋아. 노인네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배차도 뽑아보고 집에서 배선 뽑아보지만 여기서 뽑아보니까 신기하잖아요. 보건소는 농업전문기관과의 협업으로 다채로운 치매 예방 프로그램 기획이 가능하고 보건소에서만 진행하게 되면은 한계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전문적인 시설에 와가지고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되니까 조금 더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농업기술센터는 유기농 복합단지 등의 시설을 농민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농업인들을 위한 곳으로만 이제 인식이 되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이런 체험을 통해서 문화 휴식의 공간으로서 이제 좀 더 홍보하기 위해서
유기농 단지 활성화 체험 프로그램은 더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내년에도 진행됩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12월 한 달간 청주페이 10% 인센티브 충전 한도가 4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청주시는 얼어붙은 소비 심리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2월 한 달간 10%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충전 한도를 현행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40만 원을 충전하면 4만 원의 인센티브가 추가돼 44만 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호태 의원은 오송 철도산업 클러스터 육성의 법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철도공단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청주 오송 일원에 철도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철도종합시험설로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철도 분야 강소 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국가철도공단 사업 범위에 철도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옛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 당시 청원지역 사회단체장들로 구성된 청원청주미래상생연합이 청주시청 본관 철거를 강력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들 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대다수는 본관 옥탑은 후지산, 1층 천장 문양은 우길기로 인식한다며 청주 본관 청사를 문화재로 보존하자는 주장은 통합 청주시 발전에 백해 무익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부 시 의원들의 동조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충북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오늘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NG 발전소 설립 중단과 재생에너지 정책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LNG 발전소가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충청북도의 주장은 기만일 뿐이라며 탄소 배출 계획을 중단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급감하고 있는 전국의 지자체들이 연대를 통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구 감소 문제를 지자체별로 따로 대응했지만 지역 간 인구 뺏기 경쟁으로 소모적인 갈등만 초래했는데요. 인구 감소는 비수도권의 공통 문제인 만큼 지역 간의 연대가 돌파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